안녕하세요. 고민 상담 전문 캐스터 이재영입니다. 주간 배구의 인기 때문인지 별에서 온 고민에 고민 의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한 분 한 분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. 줄을 서시오. 자, 오늘 첫 번째 고민 만나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제가 목소리 들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한 분은 저 가수 아이유 같은 느낌 들고요. 한 분은 저 AU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 분 중에 누구신가요? 안녕하세요. 한국드론사 래프트 유세한입니다. 혹시 왜 AU인지 모르는 팬들을 위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면? 제가 게임이 잘 풀렸는데 그날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에이스랑 유세한을 합쳐서 AU로 별명을 짓자 해가지고 탄생했습니다. 네.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또 왜 AU죠? 아이유랑 비슷하다고 갑자기 커버 TV에서도 그러고 전 네. 전혀 관심 없는 단어인데 아이유랑 연관이 됐다. 지금 아이유 관심 없고 아이유 별로 싫어한다는 말씀이신가요? 아니죠. 아이유 팬들 저 맞아요. 안 돼요. 아이유 씨 팬들을 걱정하지 마세요. 왜냐면요 저는 제가 BTS 뮤직비디오를 두 개나 찍었습니다. BTS요? 네. Gonna be lonely, just wanna be your. 아직까지 저는 살아있습니다. 건드리면 안 되는 그거 아닌가요? 늘 이렇게 건드려도 가만히 저를 두시더라고요, 팬들이. 제가 볼 때는 아이유 팬들이 오히려 더 유세한 선수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. 또 고민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? 제가 몸에 근육이 좀 많은 편인데요. 몸에 근육이 많은 게 왜 고민? 저는 운동선수라고 하면 근육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? 그렇긴 한데요. 제가 남들보다 근육이 도드라져 보이거든요. 제가 김천 가서 중계를 하다 보면 유서현 선수가 수비를 하거나 스파이크를 때릴 때 네. 이게 아이유가 와서 오늘 공연하고 배구를 하는 건지 이게 AU가 지금 하는 건지 AU 굉장히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유서현 선수에게 아이톤과 근육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저 선수가 공연을 하러 온 건지 배구를 하러 온 건지 이게 아이유인지 AU인지 구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근육을 키워라. 그냥 그대로 키워요? 예, 근육을 보고 AU 유서연인지 근육이 없으면 IU인지 이렇게 한번 좀 네. 구분을 짓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? 네, 좋은 것 같아요. 고민 답하겠습니다. 그렇죠. 자, 지금까지 AU 유서연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엔 어떤 분이 고민 상담 전화를 했는지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이재영 캐스터님 안녕하세요. 한국 도로공사 하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떤 고민 있으세요? 제가 살이 너무 안 쪄요. 앞으로 저 하혜진 선수 팬을 안 하려고요, 제가. 갑자기 화가 확 나네요. 살이 안 찌는 게 왜 고민이세요? 몸무게가 나가야지 파워도 실리고 체력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딸려서 고민이라고 생각했어요. 살이 잘 안 쪄서 특별훈련도 있을 것 같은데요? 저희 팀의 유서현 선수가 네. 저희 맨날 제 야식 트레이너 야식 훈련하거든요. 뭐 웨이트 트레이너가 유서현이 아니라 야식 트레이너요? 네, 야식 훈련하고 있거든요. 야식 훈련? 일단은 뭐 그 훈련하면 뭐 아주 부럽고요. 야식을 먹는데도 살이 안 찐다.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애를 해라. 왜요? 연애를 해서 맛있는 걸 잘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 기쁨이 막 샘솟아서 아마 좀 살이 붙을 것 같아요. 근데 남자친구 생기면 네. 더 이뻐 보이려고 막 빼는 사람도 있잖아요.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남자친구 그러니까 살이 좀 빠지고 슬림해야 더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남자친구는 만나지 마세요. No. 또 한 가지는요. 하혜진 선수 롤모델이 누구죠? 아빠. 그렇죠. 가정아. 대한민국 대구 공격수의 계보. 네네. 가정아 선수. 최근에 되면 예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통통해지신 네, 곰이 네. 됐죠. 네. 아주 귀여운 푸 같은 곰돌이 푸 같은 네. 롤모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롤모델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 아빠만큼은 아니겠지만 아주 배구하기 적합한 신체로 갈 것이다. 자리 깔아도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자리 깔아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배구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별에서 온 고민은 계속됩니다. 전화 주세요.